그래요. 메타버스보다는 좀 산업 느낌 나는 통신주 보는 게 낫겠네요. 자, 통신주 주목하신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 포트폴리오 안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보유하고 있는 사실 스카이라이프가 있는데, 네. 그렇다면 오늘 나와서 도대체 뭐 오늘 뭐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좀 괜찮고, 뭐 저는 아직 8월 달에는 이런 백신 관련주나 이런 제약 바이오 업종이 또 움직일 종목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시장이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 통신 업종이 또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조금 대형주 안에서 좀 그래도 튀게 된다면은 항상 제가 기대하는 게 엔지니어링도 그러한 취지거든요. 오늘도 주가가 오르지만, 아, 이런 건설 업황 자체가 이게 단기간에 끝날 일이냐, 공급이나 공급 확대, 유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 있는 게, 실질적으로 이 셰일가스 같은 경우 미국 업체들도 지금 투자를 망설인다고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유가 언제까지 이 가격이 아니다,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사실 원자재 펀드도 그렇고 이런 유가나 이런 뭐 알루미늄, 철강 안 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유지가 됐을 경우에 좀 좋게 보는 섹터를 전에 삼성 엔지니어링을 대형주 중에 생각을 했다면, 스카이라이브는 통신주 중에 경기 방어주 형식을 띠고, 이제 현대 HC에는 인수를 좀 마무리함으로써 좀 위가 좀 많이 열려 있고, 대형주 중에서도 오르게 됐을 경우에 좀 편안하게 또 우리가 또 100점 들어가서 단기 급등하면은 이거보다는 지금 이럴 때일수록 이런 거를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 스카이라이프를 선정을 해봤고요. 네. 경기 방어주도 맞고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대비 실적이 굉장히 또 좋은 상황이고, 지금 뉴스가 그저께 나왔지만 현대 HC는 인수가 마무리되는 단계라서 점유율 1위로 올라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KT 스카이라이프로 보시면 돼요. KT 계열이기 때문에 워낙에 안정적이고, 우리가 모바일 TV 통해서 OTT 통한 콘텐츠 시청률 증가되지, 유튜브도 사실 OTT 관련주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업체마다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고, 인공지능 등 새로운 스마트 산업 확대로 통신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를 봐야 되고, 안정적이면서 성장 동력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안정적이면서 배당 뭐 이런 것도 있으면서 기대 수익률이 좀 높은 종목을 보신다면 스카이라이프가 맞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통신주 안에서 스칼라이프 주목하고 계신데요. 우리 또 포트 안에 또 있습니다. 매매 전략 좀 들어볼까요?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현재 네. 흐름 자체로 봤을 때, 우리가 대표적인 관련주가 뭐 SK 텔레콤도 있고, 여기도 사실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인데 최근에 좀 오래 쉬었어요. 네. 그 다음에 KT, 뭐 LG U+. 그래도 이쪽 섹터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러니까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스카이라이프를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이 과거 LG U+가 넷플릭스 서비스 제공 후에 매출이 증가됐는데, 그거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우리가 자체 OTT 플랫폼을 토대로 왓챠, 유튜브 시청을 지원한다면 순증 가입자 순증이 된다면 매출 늘어나겠죠. 그래서 네. 경쟁력이 있다 말씀드리면서, 잘 보시면 넓게 보시면 이 종목은 상승 추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배열에서 스타 종목이 나오는 건 맞는데, 정배열 안에서도 이렇게 좀 이런 흐름을 보일 수가 있죠. 뭐 우리가 넥센 타이어, 이 종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게 아니라, 요런 식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주가가 올라 있어도 쭉 이렇게 쭉 내려오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신고가를 칠수 있는 종목이 일단은 제가 가장 선호하는 종목입니다. 물론 좀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면 스카이라이프가 지금 21선은 이탈됐지만 최근에 수급도 좋았거든요. 그럼 월 차트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종목이 올라가게 된다면 크게 올라가는데, 보통 한번 딱 오르면 20, 30%이기 때문에 그때는 또 망설여져요. 그래서 연차트를 보면 보통 이런 종목들이 쏜게뭐 한전 기술 급등 들어갔지. 그러니까 12년 만에 급등 들어가서 208%, 뭐 두산 중공업 이런 식으로 뭐 HMM 이런 식이거든요. 많이 오르고 나서 보는데, 스카이라이프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인수 마무리가 된다면 충분히 이제 17,000원 정도에서 15,000원, 17,000원은 1차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 손절가 자체를 제가 13,000원 제시해드리는데, 사실 뭐 리스크 관리 가격은 제시해드려야 되니까, 하지만 역대급 바닥에서 거래하고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거래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시끄럽기 전에 조금 미리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꾸준하게 우리가 하반기를 준비하는 섹터 안에 뭐 증권주, 건설주, 개별 자동차주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통신업종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한번 공부를 해보신다면 정말 매력이 있는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태반 이슈 코스 파트너스의 불사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